저는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옷 입어도 저는 그냥 존나 잘 어울려요. 저한테야 뭐. 아, 저니까. 진짜 굿. 자, 올라켓달 가로입니다. 뭐 살 거냐? 하이웨스트. 뭐 살 거냐? 까루가 입었으면 이쁠 것 같은 옷. 아, 이거는 까루가 입으면 정말 안 어울리겠다 하는 옷을 한 벌씩 챙겨왔습니다. 피디님까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거든. 자기는 모든 옷이 다 잘 어울린다고. 이건 사 못하는데. 꺼내지. 진행하세요. 오케이.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입어도 일단은 와 좋아. 지금 당장 좋아. 지금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으로 가져왔습니다. 와. 야, 눈 딱 붙는다. 오. 어깨 뽑아. 아, 여기 어깨 뽑을 수 있어. 한남동 일일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어, 좋은데. 되게 편해. 되게 편한 룩이고 제가 좋아하는. 중요한 거는 거꾸로 입었어. 뒤집었어. 아, 맞네. 죄송해요. 나는 오늘 티 내진 않았지만 꾸안꾸. 예쁘게 보이고 싶어. 꾸안꾸, 꾸안꾸. 디디 디디리. 밖에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는데.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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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포즈 포즈 몇 개 해주세요. 몰라. 와, 근데 이거 잘 어울리네요. 아니, 전 다 잘 어울린다니까요. 왓썸맨 박준영 스타일. 아, 집에서 입는 옷 중에 이 양말과 박씨 이끌 올려서 왓썸맨. 아, 이거 안 입는 거. 이런 것도 소화할 수 있어요, 페어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양말 그건 좀 심했어. 아, 좋네. 보여줄게. 아니야, 보여줄게. 아니, 그걸로 보이는데. 보이지, 괜히. 이번 제목은 한남동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요. 왓썸맨이 왔어. Yo, check it out. 왓썸맨이 왔어. Yo, bam. Yeah, bam. 몸이 살렸다, 몸이 살렸다. 괜찮네. 여기서 나 스케이트보드 타면 되니까 다 스케이트보드 입을 것 같아. 이거 봐봐, 이런 느낌 있잖아. 오케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야, 네가 입어볼래 이거? 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맞아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형이 안 어울려. 형이 징그럽지. 제가 평상시에 좀 즐겨 입는 거고. 네이트로? 오. 머리에 붙어있어요, 진짜. 아니, 뭐 머리에 이런 사람이 일 안 나니까. 이 룩에는 무작 분이 나온 것 같아. 내가 입어도 이런 느낌. 네가 입으면 더 멋있지. 한시를 입으겠네. 근데 이거 이거 뭐 좀 더 과시하고 싶다 하시면은 몸 좋은 분들은 단추 하나 더 풀어보고 이러고 해주셔도 돼요. 휴양지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입어야지. 일본 양아치 맞아. 되잖아. 보고 가도. 제가 2,000원 빼줄게. 아, 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형님이 평소에 절대 입지 않을 옷을 가지고 왔어요. 형님이 불평한 바지랑 모자. 다 잘 어울리지 않아 지금? 절대 입지 않을 옷을 가지고 왔어요. 위에 살짝 들어주세요. 원래 바지 이렇게 입어야 돼. 원래 이렇게 입어야 돼. 이게 주심
몸이 중요하게 하네. 어? 몸이 중요하네. 인스타 자꾸 뜨더라고. 말하는 채널에 결국 재능 있는 끝이야. 잘 어울리는 거는 알겠는데 뒤에 여자가 줄을 쓰네. 제가 평소에 입는 체육복이고 형이 평소에 입을 것 같은 바지 그 위에 건 형님이 안 입을 것 같은 건데 무난하다, 무난해. 꾸러기로 제가 패션 디자인 하는 친구한테 빌려왔어요. 약간 어때요? 홍대 대학생 느낌 나죠? 저건 육사과정이야. 아, 이러면 약간 복학생 느낌 나는데? 약간 커져. 까라멜처럼 그딱그 말이야. 라면 모습이거든요. 아니 근데 내것같은데 아니 바지 입어야 돼. 가져와야 되니까. 안될 거. 아 이거 약간 대학생 느낌인데? 자신감 하나. 새내기 느낌 나는데? 무슨 옷을 입든 내가 따라오네. 그런데요? 괜찮네. 아니 나는 진짜 잘 어울려. 아니 이거 이거 보고 계신 뭐 패션 쪽에 그 뭐 광고나 이런 거 넣으신 분들 솔직히 원래 모델은 얼굴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원래 그래야지. 이제가 아니죠. 아 네가 말을 해달라. 네가 이거 안 살리고 이렇게. 조지려고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울리는 거 갖고 오시면 쉽지 않죠. 마지막 하나 나왔네. 팬티만 벗을수록 위해. 그치. 색상이 보일수록 위해.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오늘 이렇게 룩북 처음 해봤잖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아니 쉬워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폐한 몸을 좀 증명하신 것 같네요. 그쵸 폐한 몸이죠. 근데 왜냐면은 원래 근데 모델들이 보면은 얼굴이 개성 있게 생겼지만 잘생기거나 이쁘진 않잖아요 보통.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겠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형 다 잘 어울리는. 좀 안 어울리고 좀 징그러워야지 이게 또 그런 맛이 있는데. 근데 뭐 아무 옷이나 갖고 오셔도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세요.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죽인다 진짜. 패션업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 제가 여기 좋은 모델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디. 아까는 군대리는 옷도 입어보고 했잖아요. 근데 어울려요. 어울려서 깜짝 놀랐고 내가 입으면은 저런 느낌이 날까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 약간 폐한 몸에 힘을 실어준 것 같네요, 따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얼굴이 아예 극으로 가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 생겼으면 폐한 몸. 확실히 몸이 중요하다. 잘 어울리더라고. 전국의 폐한 몸들의 용기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릴 수 있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몸이 패션이 되는 거야. 인정은 해. 멋은 있어. 다 잘 어울려. 근데 너무 저렇게 자기도 아니까 너무 재수 없어. 태한 몸들의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 멋있다 할 수 여자들한테 저게 인기 요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결국에는 얼굴이다. 운동이나 해야지. 운동하자!